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이영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1월 9일 양감면 유해화학물질 보관업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가해진 사건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낙동강 폐노오염 사고와 구미 불산 누출 사고 등 중대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심각한 수질오염과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사고 또한 관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해 차고에 보관 중이던 에틸렌디아민 등 화학물질이 유출되어 관리천 7.4km 구간이 심각하게 위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천 마리의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였고 하천 생태계가 큰 피해를 입었으며 총 22만 8,500여 톤의 오염수를 처리하는 데 막대한 방제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처럼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는 심각한 환경 피해를 초래함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와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보관 중인 사업장 수가 총 5,469개소이며 이 중 화성시에는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많은 724개소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위험한 사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고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 어렵고 유사시 총체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는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이 전면 개정되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인허가 및 취급시설 점검 등 지자체 관리 권한이 환경부로 판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는 환경부와 재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 우리 시 관내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수습과 오염제거, 주민 대피 및 안전조치 등 전반에 걸친 재난 대응은 화성시 차원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근 안산시와 시흥시만 보더라도 환경부에서 시흥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를 운영하여 이들 지역을 관리구역으로 두고 전문적인 화학사고 대응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첫째, 화성시에 재난화학합동방제센터를 유치하거나 인근 시흥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의 관할구역에 화성시가 포함되도록 환경부에 구역조정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유해화학물질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는 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고 화학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화성시,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과 합동모의훈련을 정례화하여 화학사고 사전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화학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지역 환경을 지키는 일은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화성시와 환경부, 유관기관이 소홀함이 없이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를 거듭 촉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